여기는 용인의 무슨 카페입니다. 카페 이름 뭐였죠? 엄청난 시골. 앙고라? 앙고라 아니야. 앙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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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에 있어. 앙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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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앙그랑. 무슨 뜻일까? 카페가 엄청 예쁩니다. 바나나 케이크고요. 저 옆에 있는 저쪽이 엄청 예쁜데. 에그드랍 있길래 먹을 것입니다. 아보카도 시켰어요. 아보카도. 아보후리. 안녕. 택배를 제가 미샤에서 시킨 게 와가지고 이거 뜯을 겁니다. 뭘 시켰냐 하면 사실 내가 뭐를 시켰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 이거는 샘플인데 왜 이렇게 더럽죠? 일단 이거 업추 스팀 아이 마스크.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뭐지, 잘 때 이거 끼고 자면은 눈이 촉촉해지고 건조한 게 좀 많이 사라져요. 아 이거 샀어요. 맞아, 코팩. 코팩 제가 그 해설인 거 옛날 엘리자베스 코팩 그거 쓰고 있는데 아 그거 이제 잘 안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 이런 3단 코팩을 해봤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퓨 건데 어퓨 깨비깨비 블랙헤드 3단 코팩 이거 팔길래 사봤어요. 그리고 맞아, 섀도우도 샀구나. 섀도우 이렇게 3개. 이거 미샤 듀이 글로시 아이제인데 이게 별로 안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인스타나 이런 데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눈크 들어갈 때마다 자꾸 눈에 밟히길래 샀어요. 일단 얘는 허니 로스트. 근데 이게 상세 컬러 그게 없어가지고 감으로 샀어요. 얘는 화이트 비치. 이거 완전 화이트 컬러. 이런 화이트가 또 있으면은 여기저기 쓸 데가 많기 때문에 하고 샀고, 마지막 이 컬러는 슈팅 브라운. 이게 상세 페이지에 유일하게 나와있는 컬러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뷰러를 샀어요. 제가 뷰러 이거 말고 슈팅푸드 뷰러도 샀거든요. 그거 아직 배송 오는 중인데 이 뷰러는 왜 샀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뷰러가 약간 내 눈 곡률이랑 안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곡률을 쟀어요. 그랬더니 17.3인가가 나왔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뷰러가 곡률이 20인가? 21인가?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맞는 걸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랑 스킨푸드 거랑 두 개를 샀는데 스킨푸드 거는 아직 오고 있는 중인가 봐요. 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제가 원래 쓰는 거. 이게 미샤 거. 이 미샤 게 좀 더 동그란 느낌이 많네요. 이거는 곡률이 거기 안 나와 있어가지고 검색을 열심히 해서 찾아봤더니 18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은 퍼펙트 아이리쉬 컬러. 그리고 제가 지금 샤워볼 지금 쓰고 있는 게 엄청 옛날에 이케아에서 산 건데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샤워볼을 두 개. 끝이에요. 안녕. 지금 누가 갔다 왔는데 택배 시킨 거 와 있어가지고 뜯을 것입니다. 일단 이거는 그 어제 얘기했던 스킨푸드 아이래쉬 컬러 뷰러. 이거를 근데 내 기억에 내가 옛날에 써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손잡이 이렇게 고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편합니다. 이렇게 보면 미샤, 얘가 미샤 어제 산 거, 얘가 스킨푸드. 스킨푸드가 조금 더 가로로 긴 것 같기도 하고 스킨푸드가 좀 더 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미샤는 오늘 테스트한다고 속눈썹을 이렇게 찝어봤는데 약간 덜그럭덜그럭거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확실히 미샤 거 써보니까 끝에 속눈썹까지 이렇게 여기 끝에 있는 속눈썹까지 잘 찝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산 거. 제가 사실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군것질을 별로 안 해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내가 돈 주고 사서 먹는 과자. 일단 이거 허니버터 베이글칩 2+1 하길래 샀어요. 원래 하나는 맨날 갈릭버터로 사는데 허니버터 좀 물려서. 근데 갈릭버터가 다 품절이길래 그냥 세 개 다 허니버터 베이글칩으로 샀고. 그리고 피자 베이글칩 다섯 봉지. 이게 아니 피자 베이글칩이 제가 저번에 세일할 때 한 네 봉지를 사놨어요. 근데 또 살려고 들어갔더니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단종된 줄 알았거든요. 아예 그냥 일시 품절도 아니고 그냥 없다고 떠가지고
단종은 아니고 가격이 올랐어요. 제 기억에 하나에 4,500원이었는데 이제 하나에 5,000원. 그래도 맛있으니까 세일할 때 이렇게 많이 사놔야 돼요. 아, 그리고 나의 필수템 후르디아 립밤 또 샀어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어디 무슨 뷰티페어 같은 거 가가지고 받아와서 그거 한 통 다 쓰고 이거 사가지고 두 번째 통인데 또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원래 여름에는 사실 이거를 안 써도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쓰니까 또 각질이 엄청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계속 쓰려고 샀어요. 커피빈이고 지금 오늘 출시된 가방을 살지 말지 아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커피빈 로고가 생각보다 많이 박혀있어서 사야 될지 모르겠고요. 아까 자라에 가서 얘가 자말론을 샀어요. 그 자라 조말론 콜라보한 거. 저는 살까 말까 기다려 막 까볼 거니까 자랑할 거야. 이걸 갑자기 진짜 신났다 얘. 상자를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요 까보면은 자말론의 향수가 나와요. 이거 약간 레몬 뭐야? 같은 냄새. 이거 봤거든. 그냥 완전 시트러스 귤 냄새. 이거 근데 완전 귤 냄새였어. 그냥 귤 말고 그 감귤, 조그만한 감귤 껍질에서 나는 그 새콤한 약간 톡 쏘는 냄새. 그 다음에 롤온 향수. 이게 이 친구도 향 되게 좋아요. 풀 냄새 나요 되게.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롤온 향수 작은 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걸로 샀어. 근데 야 이건 근데 열면서 냄새가 좋다. 커피빈 가방 샀어요. 뭐? 너무 봐봐. 저건 미니 가방 하나밖에 안 남아서 샀고. 야 이거 괜찮은데? 잘 샀네. 근데 진짜 매드포 가려고 올 때마다 그냥 똑같은 것만 먹어서 찍기도 애매하다. 저번에 먹은 거 너무 맛있어서 쫓겠어. 이것도 저번에 먹었어. 오늘은 포도잼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포도가 너무 많은데 이게 씨는 포도라서 잘 안 먹게 돼가지고 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수를 붓고 어떤 사람은 안 붓는다고. 그래서 저는 조금 붓고 해야겠어요. 얘가 끓일 때까지 저는 잡두콩차를 마십니다. 얘 잡두콩차가 비염에 좋다 그래서 샀는데 사실 아직 한 일주일밖에 안 먹어서 잘 모르겠어요. 불기 시작했고 이렇게 끓으면 알아서 껍질이 여기 이렇게 벗겨지고 있어요. 좀 더 기다렸다가 껍질이 더 많이 벗겨지면은 이제 체에다가 껍질을 걸러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완전 포도의 형태가 없어지는 중. 근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 이렇게 많이? 얘가 얼만큼 끓어야지 저거를 씨랑 껍질을 분리를 멀쩡하게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포도 다 걸렀더니 요만큼 나왔어요. 설탕을 넣고 약불에서 그냥 계속 졸이면 된대요. 포도잼입니다. 병이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이런 유리병에다가 했어요. 그 예쁜 병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포도잼 집에서 만들지 말고 사 먹어요. 어제 만든 포도잼 빵에 발라서 먹을 것입니다. 시켰더니 완전 이렇게 약간 꾸덕한 진짜 잼처럼 됐어요. 날씨가 매우 좋고 아이스 비건 라프크라탕 먹어라. 야 뜨거울 것 같아. 난 못 먹겠어. 쉬었다 먹어요. 너무 맛있겠다. 아 이 젓가락 너무 어려운가. 커피빈 가방을 들고
오늘도 커피빈에 왔습니다. 오늘 온 이유는 포인트 두 배의 적립이기 때문에 엄청 오랜만에 영화 보러 왔다. 이거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치킨 스냅인데 맛있어요. 네. 나의 치즈스틱 두 개. 안녕.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택배가 겁나 많이 와 있어가지고 택배 뜯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저희 유자고요. 유자야, 야옹해. 유자는 굉장히 건방진 고양이에요. 이렇게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남의 집 고양이들은 대답도 잘 말하던데 뭐부터 뜯지? 일단 작은 거부터. 이거는 사이닛 건데 히알루로닉 애시드 앰플 세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닛 제품은 사실 제가 진짜 많이 써봤는데 다 되게 괜찮아가지고 이 패키지가 너무 이뻐. 사이닛 그리고 아니 이게 파운데이션 21호라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파운데이션인지 모르겠어요. 오 뭐야? 퍼프. 아 이거 비비드온 슬림핏 커버 파운데이션. 패키지 너무 예뻐. 그리고 이거는 클리오 더마토리 물광 앰플 세트인데 이렇게 생긴 세트예요. 이거를 제가 올리브영에서 지나가면서 몇 번 본 거 같거든요. 이 큐브가 있고 이게 본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미샤 서포터즈 했잖아요.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서포터즈 우후 상품이에요. 이거 안 그래도 어제 담당자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진짜 대박이야. 저 사실 아이패드 있거든요. 6세대 샀어요. 예전에 중고로. 솔직히 제가 이렇게 프로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막 아이패드를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 팔면 안 되겠다. 내가 써야지. 이게 제가 쓰는 아이패드거든요. 저 사실 그냥 그림만 그리고 뭐 스케줄 정리만 하고 딱 그 용도로 써서 지금 보시면 어플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난 아이패드 프로가 생겼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침에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거 테이프 보니까 조성아 뷰티에서 온 건데 이렇게 큰 박스가 올 줄 몰랐어. 이게 서포터즈 선물 박스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조성아 뷰티 이 패키지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많아. 짜라란. 엄청 많아요 진짜. 이거 물분크림 내가 진짜 써보고 싶었던 거 물분크림. 이 립스틱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후르치 에디션.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아껴 쓰는 립스틱. 아 이거는 섀도우 그건가 보다. 이것도 써봤어요. 헐 이거 대왕 쿠션. 이제 정리를 합시다. 아 잠깐만 이런 쇼핑백도 있다. 정리를 지금 사실 이 조성아 뷰티에서 온 이거는 좀 냅뒀다가 하려고요. 지금 너무 막막해서 한 김에 가볍게 화장대 소개를 한번 할까요? 이게 제 화장대인데 이게 다 서랍이고요. 전 수납에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랍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수납 그렇게 할 거 많이 없으면 이런 화장대 사지 마세요. 여기 다리 뚫려있는 화장대 사세요. 앉을 때마다 너무 불편하거든요. 여기부터 하면 일단 얘는 순수 독재 미샤 거고 근데 향이 좀 강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 맞다 나 이것도 있구나. 이거는 SN허브의 티트리 무슨 스팟 젤인데 가끔 트러블 날 때 쓰려고 냅뒀는데 사실 쓴 건 별로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엄마가 보내준 비프로폴리스 립밤인데 이거는 낮에 쓰고 있어요. 얘는 속눈썹 영양제고 가끔 쓰고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이거는 헤어 에센스. 제가 탈색하고서 에센스가 하나도 없어서 이거 마트에서 샀어요. 엘라스틴 건데 머릿결 상태가 진짜 심해서 솔직히 지금은 진짜 많이 써야지 이게 효과가 나는데 저는 탈색 한두 번 했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 쓰면 확실히 부들부들해서. 이거는 라벨형의 쇼킹 헤어 슬리핑 크림인데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통 다 쓰고 두 통째 쓰고 있는 거고 향이 엄청 좋고 되게 가벼운데 머릿결이 확실히 좀 부드러워지고 이거 바르면 머리도 빨리 말라요. 힐링버드 헤어 에센스 이거 궁금해서 써봤는데 사람들이 왜 유명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효과 좋아요. 근데 향이 되게 많이 강한 편이어서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뿌릴 때마다 약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거는 일리윤 스킨베리어 드롭. 이거 제가 옛날 겟레디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지난달 5월
5월 말 6월 초까지는 계속 썼어요. 얘는 케어놀로지 미스트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화장대에 꺼내놓고 쓰는 건 다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섞어서 흔들어서 쓰는 거고 겨울에 정말 잘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라마린 얘는 데이크림, 얘는 나이트크림으로 썼는데 초봄 그쯤에 막 알러지 올라오고 얼굴 엄청 간지러울 때 썼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진정 효과도 진짜 좋고 이거 쓸 때 피부 진짜 환절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좋았어요. 근데 무거워서 지금은 아쉽습니다. 그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건 이렇게 딱 두 개예요. 이거를 사실은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이거 리뷰하려고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요. 얘는 스킨, 그러니까 토너 같은 거고 얘는 크림이에요. 양이 엄청 많아요, 진짜. 피부가 엄청 편안해요. 딱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쓰기 전에는 그 제가 영상 겟레디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 보타니킬보 크림이랑 그리고 나이팅게이 티타민 앰플이랑 이거 일리윤 앰플 이렇게 세 개를 썼었어요. 이건 제가 엄청 좋아하는 바이오 오일 스킨케어 오일이고요. 이것도 되게 좋은데 엘리랩의 콜라겐 앰플인데 이거랑 저 라마린이랑 같이 썼었거든요. 환절기에. 근데 피부 진짜 좋았었어요. 근데 거의 다 썼고 이게 약간 요구르트 같은 냄새 나요. 이거는 비오템 아이크림. 이게 원래 이거 쓸 때는 아이크림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거 딱 두 개 쓰니까 눈가가 하나도 안 건조해서 요즘엔 아이크림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미샤 개똥쑥 크림. 이것도 피부 뒤집어졌을 때 쓰려고 꺼내놨습니다. 근데 뒤집어지질 않아서 쓸 일이 별로 없네요. 이건 메이크프렘 선크림이고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썼는데 진짜 왜 유명한지 알겠어요. 저 선크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써본 선크림들 중에서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선 쿠션. 얘는 맞다, 나 이것도 있었네. 바자 아쿠아 무슨 프라이머거든요. 이거 약간 생크림 같은 제형인데 톤업 효과도 살짝 있고 무난해요. 그리고 얘는 에어리팟 파우더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 여기 이렇게 선크림 짱 많죠. 저 선크림 진짜 좋아해요. 선크림 안 바르면 저 밖에 진짜 못 나가는 사람이라 얘는 여름용 선크림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 네이처리퍼블릭 선블록인데 뽀송해요. 이거는 블랙루즈 시카 선. 피부가 예민한 것 같은 날에 써요. 그리고 이거는 풀립 선크림인데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완전 무기자차라서 백탁현상이 조금 있어요. 아 이것도 너무 예쁘죠. 닥터 엘시아라는 브랜드의 선 에센스인데 가벼운 선크림 찾는 사람들한테 완전 딱일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프라이머들. 여기는 클라뷰 펄 프라이머.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라 이거 아껴 쓴다고. 요즘에 안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픽서. 이렇게 세 개 픽서고 요것도 픽서. 얘도 물광 픽서. 얘는 이게 원래 에센스 미스트인데 저는 이것도 픽서처럼 썼어요. 겨울에 얼굴이 건조한데 메이크업을 좀 고정하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쓰면은 모공을 싹 이렇게 채워준다 그래야 되나? 그럼 모공이 좀 덜 보이게 해주면서 촉촉한데 은근히 메이크업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제 다 파운데이션들이 이렇게 있고요. 아 이거 얼마 전에 썼는데 진짜 좋았어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비크림이에요. 미샤 블랑비비. 이거 진짜 비비크림 안 같고 되게 화사하고 뽀얗고 엄청 피부 표현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거는 진짜 추천하고 싶은 비비크림이고 이 W랩 비비크림도 좋아하는 제품이긴 한데 자주 쓰지는 않아요. 얘는 진짜 깐달걀 같은 피부 만들어주는 그런 건데 여름에 쓰기엔 좀 무거운 것 같고 이거 아 이거 내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거 이거 미샤 개똥쑥 스팟 팩인데 그냥 얼굴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팩이에요. 이거 지난달 브이로그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그 피부 진정 효과가 엄청 좋고 아침에 쓰면은 진짜 좋아요. 진짜 화장도 잘 먹고 피부도 금방 열을 식혀주니까 잘 진정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리뷰를 해야 하는 또는 리뷰를 하고 싶은 제품들을 여기다 놨어요. 그래야지 안 까먹고 리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립스틱 이렇게 쫙 있고요. 여기도 립스틱. 자리가 없어서 여기 서랍에도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는 싱글 섀도우랑 이런 글리터 같은 거. 클리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클리오 섀도우랑 여기는 이런 미샤 바비브라운 이런 네모난 애들. 이건 글리터. 브러쉬랑 얘는 마스카라고 아 이게 립인데 이글립스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이거든요. 근데 단종이에요. 사용기한도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꺼내놓고 쓰다가 버리려고 냅뒀습니다. 이 위에는 이렇게 블러셔들이 있는데 저 포스터는 친구가 베트남 갔다가 다크피닉스 포스터 있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엑스맨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가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뒀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티 블렌더.
여기에는 향수랑 저 색연필은 뭐냐면 제가 컬러링북을 해보겠다고 색연필을 샀는데 컬러링북 한동안 막 빠져있다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걸 놓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괜찮지 않아요? 이 뽀빠 고래 친구들은 마땅히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놨어요. 이거 사실 안 써요. 왜냐하면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내가 어떻게 얘네를 열어가지고 쓰겠어. 그리고 향수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는 이거 샤넬 알리롬 스포츠. 이거 남자 향수인데 진짜 좋아요. 과한 남자 향수 같지 않고 되게 중성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원래도 남자 향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 취향이 좀 극단적이라서 이 지미추처럼 완전 진짜 달달한 그런 냄새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니베아 향수 향수는 아, 이게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서 사실 샀는데 잘 안 쓰게 돼요. 왜냐면 지속력이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화장대는 이렇게입니다. 서랍도 보여주고 싶긴 한데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충 이런 여기는 쿠션이 있고 여기는 이런 팔레트랑 선스틱 같은 거 있고 선스틱 짱 많죠. 전 진짜 선크림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는 큰 섀도우 팔레트랑 이거 알러지 있을 때 눈에 넣으라고 약국에서 병원에서 처방해줬어요. 여기는 샘플 마스크팩. 그리고 여기 비어 있어요. 여기 뭘 채울까 고민이에요. 로띠아 피자랑 불고기 물 파스타. 여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이건 알리오이고 쓰면 왔는데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쓸데없어.